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윤입니다.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, 예문함심. 여자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거예요. 남자친구가 질투를 하는 이유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. 정말 좋아하거나, 정말 좋아하지 않거나, 정말 안 좋아하면 질투를 하네요. 느낄 이유가 없지. 왜? 여자친구한테 관심이 없으니까.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하던, 밥을 먹던, 영화를 보던, 썸을 타던 상관이 없어요. 다른 남자한테 넘어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. 안 좋아하는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. 정말 좋아하는 경우도 질투를 안 해요. 아니, 못하는 거지. 이런 경우가 정말 매우 very 많아요. 질투를 했다가 괜히 속 좁은 놈으로 보일까봐.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얘가 뭘 하던 배려해주는 거예요. 다른 남자 랑 연락을 해도 이유가 있겠거니, 다른 남자랑 밥을 먹어도 배고팠겠거니, 다른 남자랑 영화를 봐도 보고 싶었겠거니 하고, 정말 좋아하니까 화를 못 내겠어서 배려를 정말 매우 very 하는 거예요. 너무 좋아서 화를 못 내겠는 거지. 화내면 사이가 틀어질까봐, 헤어지자고 할까봐, 그래서 질투를 못 하는 거예요. 물론 질투한 남자들도 있어요. 그게 과잉되면 안 좋은 거지. 남자분들 배려도 좋지만 여자친구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가끔 질투도 필요해요. 물론 욕하면서 그런 질투 말고 귀여운 질투를 의미해요. 남자분들 여자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. 때로는 이기적이어도 돼요. 흥!